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정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인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찌릿하고 그분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에서만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눈에서도 레이저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쏘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는 모임이 있는데 그 속에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와 함께 따님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주제가 조금 한국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시간이었던 모양인데 세미나가 마친 후 그 따님 같은 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면 저들은 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는 그 할머님과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모임이 깨졌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레이저를 쏘는 그분의 장모님이고 그 따님같이 보였던 분이 그분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그래서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라는 시조 귀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런가요? 이 그분들 사이엔 코너링을 잘하는 아드님도 계신다 들었습니다. 인신공격으로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한방의 핵심은 그 가족이 국민에게 선사한 한방이 너무나 아파서 감히 드리는 한방입니다. 추운 겨울날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한 방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온돌도 좀 재펴놓고 아주 높은 분이 오셔서 또 온돌 안 해도 레이저로 다 데피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찌릿하면은 다 따뜻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부터는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아직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셔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노승일 부장께서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정리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노승일 부장과 함께 우리 치유도 좋고 그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노승일 부장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노승일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멋있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제가 TV로 이렇게 뵀는데, 네.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슨 증언을 할 때 뒤에서 피식 웃으셨던 장면이 있나요? 그 장면이 있었죠, 한번. 그때 김기춘 실장 있을 때는 고용태였나요? 네, 예, 예. 그때 누가 증언할 때 아마 피식 한번 웃으셨어요. 그죠? 화면에 한번 떴었거든요, 그게. 예. 자료 화면에. 그때 당시에는 저기 이완영. 이완영. 예,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완영 의원이 질문할 때. 네네. 맞아요. 맞아요. 왜 웃으셨어요? 왜 피식 웃으셨어요? 예. 어차피 다 탄로날 일인데. 뭐가 탄로나요? 본인이 개입을 안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높은 데 앉은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뭐 이런 생각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본인의 그 잘못된 행동들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큰 정치적 타격을 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생각이군요. 그렇죠. 예. 네. 먼저 우리 노승일 부장과 고영태 씨와의 관계를 좀 개인적인 관계를 여쭙고 싶어요. 어떤 사이였어요, 두 분이? 둘은 그 한국체육대학교 1995년 9학번 동기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22년째 되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럼 그건 절친인 사이네요. 22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씨가 우리 노승일 부장을 또 소개해서 최순실 씨와 함께 일하도록 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독일까지 가서 또 일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독일 가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죠? 독일 가서 한 일이 이제 그 지금의 가장 핫 이슈한 코어 스포츠 설립 부분이죠. 코어 스포츠의 설립과 그다음에 삼성하고의 계약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럼 삼성 계약하실 때 박상진
네. 회장하고 이렇게 사장하고 네, 주로 네.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당시에는 이야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 없이 예. 서로 상호 간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페이퍼에 사인만 하기에 바빴지 뭐 어떤 말이 주고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사전에 다 최순실하고 예. 다 조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거기에서 뭐 계약서 갖고 이렇게 조율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노승일 부장과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냥 이 서류를 내밀면 노승일 네. 부장께서 사인해 주시고 아니 제가 사인한 게 아니고요. 그 삼성 쪽에서는 이제 박상진 사장이 사인했고요. 예. 그다음에 코어 쪽에서는 그 독일의 이제 변호사였던 예. 그 박승관 변호사하고 변호사가. 예. 독일 헬센주 승마협회 회장이었던 그 쿠이퍼스가 예. 이제 사인을 했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옆에서 증인으로 계셨던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예. 독일을 왜 갑자기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 이제 2014년 2월 달에 이제 예. 그 최순실하고 이제 만나서 예. 면접을 한 차례 보고 나서 이제 면접할 때 뭘 물어보던가요? 당시에 이제 그 직장은 몇 년 다녔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직장을 근속연수가 몇 년이냐. 왜 근속연수를 네. 중요시하나요? 자주 이렇게 직장이 바뀌면 예. 오래 일 못한다 이거죠. 아, 예. 예. 그 부분하고 이제 페이 부분. 예. 급여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어보죠. 그 인터뷰하러 가실 때 면접 보러 가셨을 때 고영태 씨한테 뭐 사전 정보를 좀 듣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뭐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 가셨어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네. 그냥 가셔가지고 이제 몇 년 근무했다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군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정유라 씨 살집 그리고 네. 마를방, 마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 승일 씨가 그 박봉에 네. 다 해줬다면서요? 아닙니다. 그 제가 독일에 도착했을 때는 네. 그들은 비블리스 예거호프라는 예. 마장을 벌써 빌려놓고 예. 정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 예. 예, 제가 한 일은 삼성하고의 계약을 예.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코어를 설립하기 위해서 코어라는 실체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네. 오피스를 알아보러 다녔었죠. 예. 독일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독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피스를 알아보러 다니시고 예, 예. 그렇게 그쪽 생활을 정착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언론에서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네. 독일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인이 예. 한 2만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 전체예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경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을 중개하는 한인 업자가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예. 박승관 변호사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렇군요. 소개를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여기 앞에서 내용 나온 게 있어서 여쭤보는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 성사 후에 네. 노승일 씨를 최순실 씨가 네. 토사구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 그 삼성하고 코어스포츠하고 계약이 네. 2015년 8월 26일 날. 오후 2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어떻게 날짜하고 시간까지 기억을 예, 예. 다 하세요. 그런데 예. 계약이 끝났습니다라고 1층 로비에 와서 보고를 했더니 예. 노 부장 잠깐 나랑 좀 얘기 좀 하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호텔 로비쇼로 로비로 이제 이 자리를 이동했죠. 최순실 씨가? 네네. 예. 근데 거기에서 노 부장이 요구한 대로 네. 그 독일에서 예. 세후 350만 원을 채워줄 수가 없다. 예. 내가 너무 세금을 많이 부담이 되니까 예. 독일에서는 세후 150만 원만 받고 예. 한국에서 200만 원 붙여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예. 뭐 거기에서는 언쟁이 좀 높아졌죠. 아, 그랬어요? 네네. 감히 최순실 씨한테 목소리를 높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한 번 이제 그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해고를 당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할 말을 하자라고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언쟁을 높였는데 예. 그러면 가라. 뭐 노부장 그렇게 맞춰줄 때 있으면 가라. 난 못 맞춰준다.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한번 찬바람 쐬고 들어와서 그럼 좋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만 원 주고 200만 원 한국에서 보내줘라. 예. 그럼 됐지 않았냐. 예. 그럼 내가 남아있겠다. 이러니까 더 이상 예. 얘기할 부분이 없잖아요. 예. 나가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남아있게 됐었던 예. 부분이죠. 그때 뭐 우리 노부장이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뭐 묵시적으로라도 네네. 나 건드리면 재미없다 뭐 이런 것을 내비친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걸 내비치면 바로 해고예요. 바로 해고니까.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글을 올려주시는데 네네. 노승일 부장님 화이팅. 네. 뭐 느낌상 아니라 실제로 신변 위협을 받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 응원합니다. 임금 제때 제대로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신가요? 뭐 이렇게 예. 개인적인 걸로 물으셨는데 예. 나중에 처음에는 뭐 임금 못 받은 걸로 화가 났었지언정 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아마 이렇게 느끼셔서 말씀하시기로 결심하신 거 아닌가요? 처음에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해고를 당했을 때에 예. 그 당시에 이게 권력형 비리라는 거를 제가 접하게 돼요. 예, 예. 최순실은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고 예. 그 사단법인 역할을 제가 이제 주도하면서 예. 그 틀을 만들어요. 예. 만드는 과정에 이 사단법인은 이제 체육인재 육성에 예. 그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2차관이죠. 예. 2차관이 두 개의 페이퍼를 갖다 줘요. 예. 하나는 일산올림픽센터. 예. 그다음에 하나는 분당올림픽센터. 예.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올림픽센터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올림픽센터의 시설을 사용을 하고 네. 또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둘 다 적자 구조였었던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 운영권도 주어지게끔. 나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권력형 비리구나. 이게 감히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고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진입을 못하는데 네. 저 사람이 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달 있다가 해고를 당하면서 예. 그 자료 갖고 세상 밖으로 내 보낼 수는 없었어요. 왜? 그거는 너무나 이제 협소했기 때문에 자료가. 해고됐을 때는 독일 가시기 전 해고, 첫 번째 해고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예. 해고죠. 그러니까 예. 자료가 너무 작아서. 작다 보니까 예. 세상에 밝혀져봤자 저만 다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란 부분을 접했을 때에는 네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예. 그다음 뭐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제1의 그 대기업인데. 그러네요. 거기와 최순실의 커넥션. 예. 근데 최순실이 혼자 움직인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네. 뒤에서 도와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하고 아 이게 기회구나. 내가 처음에 해고당할 때 자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내가 자료를 갖고 예. 정말 정명승부 한번 해보자.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독일에서 네. 최순실 씨가 네. 잠깐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자 그랬을 때 네. 네. 노승일 부장께서 바람 네. 한번 쐬고 들어와서 좋다 그러면 150 주고 한국에서 네. 200 보내라 네. 네. 라고 했을 때 네. 그때쯤 되면 노승일 부장께서 네. 야 나도 이제 모을 만큼 모았거든. 한번 해볼까? 이런 예. 생각이 드실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까지만 해도 예.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예. 삼성하고 계약서밖에 없었어요. 아, 네. 그랬군요. 예. 그 뒤로 더 모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게 시간대가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 입사하셔가지고 네. 미르 스포츠재단을 입사하셔가지고 네. 이 설립법인,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 1차 해고가 되고 네. 그때 네. 가지고 있던 자료는 미미했고 네. 네. 독일에 파견되면서 네. 다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서 네. 네. 최순실 씨와 여러 가지 대화하는 와중에 네. 한번 해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네. 위기를 넘기고 자료를 네. 더 모으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네. 풍성한 자료를 갖게 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KG 스포츠 재단 쪽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방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도 하셨고 네. 네. 최순실 이야기하고 삼성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19개 대기업으로부터 288억 후원금을 네.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대통령은 좋은 취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좋은 취지였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 미르하고 K스포츠가 이제 불거지면서 네. 정경련 쪽에서는 정경련이 주도했다. 예. 그렇죠. 청와대는 뭐 개입한 부분이 없다. 예. 청와대 쪽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 제가 이제 그 2016년 10월 25일 날 1차적으로 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이었는데 예. 아마 11월 초였을 거예요. 작년 예. 11월 초에 예.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죠. 예. 운영자는 최순실이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청와대에서 자꾸 이거를 숨기려고 했던 거는 예.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은밀하게 또 진행했었던 거고 네.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이 미르와 K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예. 또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합작품이 아닌가라는 예. 결론이까지는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 합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것은 뭐 특별한 물증은 없지만 네. 노승일 부장이 안에서 경험하신 바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시나리오나 일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청와대
그 행사에 예. K스포츠 재단 참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최순실의 그 실소유주 그 회사인 예. 플레이그라운드가 예. 청와대 그 대통령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전담적으로 이제 다 수주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합작품이라고 보는 게 예. 타당하다 볼 수 있죠. 우리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최순실 씨의 플레이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네네. 미르 그다음에 뭐 스포츠 영재 모든 것을 네. 문화의 융성이라는 것에 이렇게 필이 꽂혀서 최순실 씨 뒤에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태블릿 PC, 네. 문건 유출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 최순실이 관여한 부분도 많이 나왔고 네. 하다 보면은 40년 동안 오래된 그 2년? 지인이면서 네. 2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최순실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친한 언니 동생이다가 표현하고 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가기 예. 그 단계에서 예. 많은 조언을 받았으니까 예. 국정 운영에서도 또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본질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했는 건지 네. 아니면 모든 생각을 최순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네. 그냥 옮겼는지 이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승일 부장께서 보시기에 네. 방금 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모든 그 행사에 그 네. 운영 이런 거를 네. 최순실씨가 받아오기도 했고 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예산.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네. 인사 문제.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최순실 씨가 관여해서 자기의 뜻대로 관철했다라고 확실하게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뭐 차은택 부분이 있고 네. 차은택의 외삼촌이었고 그다음에 전 예. 교육문화 수석. 수석이었던 김상률. 예. 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김종덕 예. 전 문체부 장관 그렇죠. 그다음에 송성곽 예. 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오. 최순실이 뒤에서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네. 이제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네. 그만한 뭐라 그럴까요? 뭐 물증도 물증이지만 심정적으로 네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부에서 네. 예산을 그냥 다 가져오더라. 자기가 말한 대로. 예예. 말한 대로 마이더스 손이더라. 자기가 예. 손만 대면 다 이루어지더라. 예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이 보였다. 결국 이거는 네. 한 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 제가 이제 WK 가서 1월 달쯤에 1월 말일쯤에 예. 회의를 했었어요. 최순실이 불러서. 예. 그런데 거기에서 최순실이 얘기한 게 5대 거점이라고 해서 이제 스포츠 클럽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2월 말인가 해서 네. 청와대 문건으로 나와요. 예. 네, 결제 라인 탔던 문건인데 예. 청와그 VIP 지지사항 예. 이래서 뭐 K스포츠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예. WK는 경영 컨설팅 역할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예. 정말 대단하다. 예. 국정 운영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사이에 있던 안종범 전 최초성 수석에 대해서는 좀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사이에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느낌은 못 가졌고요. 예. 2월 달에 이제 알게 됐죠. 예. 네. 아, 올해 2월 달에. 아, 작년 2월 작년 달에. 작년 2월 달에. 네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작년 2월 달에 이제 그 포스코 예. 관련돼서 이제 미팅을 가면서 네. 당시에 이제 안종범 수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안종범 수석이 네. 이 또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예. 그렇죠. 뭐 최순실이 예.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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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봐라. 네. 라고 하면 문건을 만들어봐라. 문건을 만들면 거기 가면 거진 다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아. 그 부분이 이제 당시 이제 경제수석이었던 예. 안종범이 각 기업에 전화를 해놓은 거죠. 예. 관심 있는 기업을 전화를 하고 예. 거기에서 또 관심 있는 기업을 뽑아서 네, 넘겨주면 네. 저희가 이제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아, 자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글자를 올려주시는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면 네. 그 사람 이름 보고 표를 살 때 티켓 파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예. 근데 노승일 부장이 지금 방송에 출연해 주시니까 네. 문자가 지금 평소보다 좀 많이 올라 상당히 아, 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이 8분의 7이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응원의 말씀입니다. 네네. 힘드시더라도 사나이입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네. 요 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0394번님이 주신 글인데 네.
노부장님 입장에서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노부장도 봉급 후하게 받았으면 농단에 합승해서 배부른 부리의 길로 갔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시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죄송하지만 예. 저는 최순실한테 한번 해고를 당하고 나서 네. 부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날랐어요. 새벽에. 하.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예. 예. 세상이 밝힌 건 밝히고 예. 내가 고생해야 될 부분은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돈이 더 많이 줘서 뭐 그거를 은폐시키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예. 제가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할 때 한 전력회사 회장이 네. 회사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다 싣고 여행을 가는 바람에 네네.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회장이 사퇴를 하고 벌금을 물고 징역을 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내부자 고발은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돼야 되고 또 내부 고발을 한 분은 신변적으로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3부 인터뷰가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네. 4부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노부장님과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